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예술 체육인들은 병역 특례를 받는 대신 500시간 넘게 관련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합니다. 재능기부 차원인데요. 대부분 목표 시간을 못 채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병역 특례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불리는데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2년 10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. 또 재능기부 차원에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도 해야 합니다. 하지만 문체부의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 67명의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은 목표치의 64.5%에 그쳤습니다. 재작년엔 복무기간 대비 봉사 실적이 16%에 불과합니다. 올해 하반기 복무 만료자 11명 가운데 6명은 아직 실적의 70%도 못 채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. 대부분 비시즌이나 복무기간 막판에 몰아서 시간 채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140시간 다 채워야 돼요. 근데 하루에 봉사활동 인정 시간이 16시간까지 인정이 되거든요. 결국에는 다 채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복무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.